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도 좀 교체했으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그좀 아쉬운 거는 이게 MS 워드에서 분명 나는 이거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럼 보통 그러고 모아 찍으면 이렇게 세로로 두장 나오거든요, 한글에서는. 근데 MS 워드는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네. 좀 뭔가 좀 비능률적이었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페이지에 그네개 나오게 해서 찍을 걸 그랬었나?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걸로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는 지식테이너예요. 이건 내 닉네임이고요. 나는 올해 33이에요. 그리고 내 생일은 7월 24일이에요. 난 서울에 살고 집에서 방송을 해요. 내 방송 컨텐츠는 역사와 스포츠 경기예요. 나는 똑똑해요.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하죠. 그리고 좀 여기 오타가 있는데, 나는 책 보는 거,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난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요리를 좀할줄 알아요. 나는 단걸 좋아하고요, 커피를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요. 그리고 난 잘생겼고 귀여워요. 에? 그리고 근데 전 돈도 없고 여친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합류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어 할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기뻐요. 아, 새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뭐 이런 게그 사실 내 굉장히 그 기초적인 그 스피치 내용인데, 내가 이제 그릭형이나 그 미지수님이 그 어떤 얘기를 프레젠테이션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요, 그 이제 그 여기 컬삼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그 여기서요, 그 여기서 심사위원까지는 6명이 그대로, 티처 3명, 심사위원 3명이죠. 안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또 어떤 BJ에 또 팬미팅을 또 갔었더라고. 예. 그 이설님 팬미팅을 간게그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아니, 뭐, 나도 이제 그,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어떤 BJ분의 팬이긴 하니까. 나도 한나님, 그래, 나도 그 두근두근 사랑해요. 그분, 나도 그 팬이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는 있어, BJ도. 네, 그건 인정. 자, 그렇고, 그래서 원래 그 영어 스튜던트 3명, 그렇게 중국어 스튜던트 3명이었는데요. 일본어 스튜던트가 이렇게 3명이었죠. 근데 아니, 한나님. 나 뜬금 커밍아웃 아닌데? 나 방송 할때 계속 그 얘기 있었는데? 나는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 스튜던트가 이렇게 3명이었는데, 이대길님이 빠졌어요. 여기서 이대길님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남캠은 삼식님하고 그릭형하고 나밖에 없어요. 하여간 8명으로 줄었고요. 한 명이 더 줄었어요. 공부는 이미 다 끝났죠. 공부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못 하겠다, 그렇게 빠진 건지 그 모르겠어. 한번 찾아볼까? 찾아볼게요. 이대길님,
아, 이대길님 그 스피치 빠진 이유가 12월에 이미 공지가 올라왔는데 건강 문제 같아요. 지금 그 뭐냐? 흉추 5번, 6번, 7번이 그 압박 골절 상태래요. 이렇게 배비가 되고 나그 뭐냐? 그래서 지금 건강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병원 입원 이런 거는 그 했었고 그 일단은 그 컬처 삼국지 나오는 것까지를 마지막으로 그 치료에 전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무엇이냐? 아, 잠깐만요. 다시 보기. 마지막 방송이 12월 20일? 아, 이대길님, 그, 이게 운영자님이 포스터에 그, 하는 줄 알고 띄웠는데, 그건가 봐요. 그, 그러니까 원래 이게 스튜던트가 4명씩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스튜던트가 4명, 스튜던트가 반당 4명씩이었는데, 그, 스피치 대회를 나오는 BJ가 영어에서 3명 나오고, 중국어 3명 나오고, 일본어 2명으로 줄었어요. 최종 8명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 대길님은 건강 문제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솔직히, 갑자기 그, 포스터가 갑자기 막 누가 빠져서 막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보게 되고 뭐 무슨 일 있나 뭐 그런 소식 좀 찾아보게 되는데 보통 그 공식 방송에서 나오려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그건 BJ들이 개인 사정이거나 아니면 뭐그 이제 본인의 그 방송 계정이 정지가 되면 공식 방송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BJ가 되면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장 뒤에 바뀐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제가 거의 발음 속도를 잘못 따라가요. 뒤에 바뀐 부분은 하물며 그래서 좀그 뒷부분은 좀 발음 수정을 그갈 거예요. 오늘 일부러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바로 그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뭐냐 야구 선수들 중에 스프링 캠프 기간 중그 카지노 간거그 상벌위원회 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빡쳐가지고 좀몇 마디 하다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예. 네. 몇 마디 좀 빡쳤어요. 하여간. 그래서, 대길님은 건강 문제로, 하차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어는 2명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빠진 분한분 있고, 한 분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차. 근데 대길님은 좀안 됐다. 그렇게, 그 흉추면요, 흉추면 여기 가이비 쪽 뼈예요. 그 여기 흉부 쪽이 그 뼈예요. 그래서 그 진짜 BJ들한테 정말 힘든 부위거든. 뭐 같이 참가할 수는 없지만 건강해지기를 빌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따가 PPT 화면도 한번 내 방송에서는 동영상 따기 위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내 방송에선 동영상 따려고 한번 공개를 할 거고요. 근데 따지하오 워지하오 찌스펀츠 그리고 저스 워더 그래서 저스 워더 왕님 내 별명이다. 그래서 그 이따가 한번 페이님의 음성 지원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헷갈리는 발음들 다시 좀 적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워찐예 산스산수이 하이오 워더 샹르스 치위에 얼스하오 나는 33살이고요. 그리고 생일이 7월 24일이에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워쭈짜이 쇼월 난 서울 살고요. 하이오 워짜이찌야 쪼츠보 집에서 방송을 해요. 그 다음에 워더츠보 워더츠보 네용스 리시 허 비싸이 방송하는 내용은 역사하고 스포츠 경기예요. 그리고 워헌 총명 좀 똑똑해요. 소이 워헌 시환 리시 그래서 역사를 좋아해요. 워시환 칸슈 칸티에닝 나는 책 보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워시환 쪼차이 하요 워후이 쪼차이 나는 요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리하죠. 나중에 좀더좀 여건이 더 되면 가끔 요리 방송도 해볼 거고. 그렇다고 뭐 어떤 분처럼 뭐그 반찬 만들어서 뭐 팬들한테 나눠주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내가 먹을 거니까 난 내가 먹을 걸로 할 거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워시환 츠 티엔더 차이 나는 단 음식 먹는 거 좋아해요. 하요 하요 워시환 허 카페이 그리고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에 시환 허지오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워헌 슈아이 하요 워헌 카이 난 잘생겼고 귀여워요. 그내 방송 그나 토끼 모자 쓴거 보면 아시겠지만 한겸해요. 네. 뭐 오랜만에 온 사람 있으니까 한번 보여줘. 이거 가끔씩 쓰는 아이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 내가 오늘 이거를 내가 프리겁으로 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네 안녕하세요. 그 프리겁을 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가방에 한번 넣고 가려고요. 이거. 근데 이거 좀 세게 눌러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뭐냐? 그거거든요. 그 혈압 재는 거? 그 동영상에서 나 했는데. 왜냐면 그거 촬영한 날 샀던 거야. 그래서 밖에서 이거를 했던 거. 그거 촬영했던 날산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몇번 보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 리액션 할때 쓰고 있죠. 슛! 골 들어갔을 때. 슛! 골!
네. 하여간 뭐 혼자서 그 러브 세트 두잔 마시고 나서 내가 좀 이상해졌죠. 그렇게 놀고 있구나 나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커스 원메이오 첸 이에 메이오 니 펑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요, 여친이 없어요. 젠장. 그 다음 문장부터가 사실 내가 이제 좀그교 한번 그 되게 그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페이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녹음해줬어요.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谢谢。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아마 녹음을 하면서 약간 자뻑 소개가 좀몇개 있죠. 그거에 대해서 페이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뭐좀 눌러놓고. 뭐 좀, 잠깐만, 뭐좀 처리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장씩. 한 문장이라고 끊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좀 들어볼게요. 다시. 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내 룡. 历史和比赛。我很聪明。좀 애매한 발음들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교정을 하려고 그래서 듣는 거고요. 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
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现在。我会说汉语。Sure。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认识。们，我很高兴。OK。谢谢。자, 그러면 이제 물론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내가 이 페이님의 속도대로 갈 일은 없겠지만 페이님의 속도대로 갈 일은 없어요. 자, 근데 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大家好，我叫知识分子，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参加的有点晚，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이대로가고요이제여기서오늘내프레젠테이션을공개를하도록하겠어요굳이이제여기서내가공개를하는이유는그뭐냐여기서내가공개하는이유는그것때문이에요그일단은유튜브각을뽑아야되고일단 유튜브 각을뽑아야되고프리갑스튜디오에서어떤식으로내가그진행을하는지이프레젠테이션을한번여러분들한테보여는주려고요참고로그제가여기글씨체를굴림으로맞춰놓은이유는그운영자님이글씨체다기본글씨체로통일을해달라그래가지고그래서굴림을넣은거예요사실그맑은고딕도있고경고딕도있는데계속깔려있는글꼴로하면되긴하거든요
일단은 뭐 그래서 그 한번 내 순서에 맞춰서 그 한번 해보려고 해요. 大家好, 我叫知识分子, 这是我的网名。 아, 너무 빨리 넘겼다. 다시, 엔지, 자, 다시 할게요. 大家好, 我叫知识分子, 这是我的网名。 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历史。아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구나. 그렇구요. 그러면 여기를 두 문장, 여기를 두 문장, 그리고 여기를 두 문장, 그리고 여기 한 문장. 그다음에는 我喜欢看书、看电影，그리고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点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이거 그 지난 주말에 친척들하고 그 카페 가서 찍은 거예요. 我很帅，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얘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我创建的有点难，可是我努力，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아, 이거 마지막이 좀 어려워. 어쨌든. 아,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순서인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 순서인데, 한번 순서를 좀 한번 그 이거 대본 어차피 안 갖고 가서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좀 어려워. 그래서 이 마지막 뒷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내가 시간이 좀 아마 그 오래 걸릴 거다. 일단은 그런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오늘, 아, 진짜 왠지 BJ들 다그 프로 수준으로 해갖고 올것 같아가지고.
혹시 나막 계속 막컵 넘어뜨릴 것 같고 막 지금 불안하죠? 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까요? 졸려. 그래서 그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大家好, 我叫知识分子, 这是我的网名。我今年33岁，还有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吃甜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好久，我很可爱，还有我很可爱。可是我没有钱，也没有女朋友。我成家的有点难，可是我努力学习汉语，所以现在。现在我会说汉语，我很高兴。还有我有新的朋友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자, 대본을 보면 요 뒷부분 이제 대충 알겠는데, 이제 요 부분을, 일단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사실 나는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고 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효과 저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것만 해도 한 13메가바이트 파일이 나와요. 10메가바이트가 넘거든요, 파일이. 10메가바이트가 넘어서 그 뭐냐, 파일 전송에 좀 에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효과를 좀 많이 안 넣었고요. 일부러 효과 많이 안 넣었어요. 효과 많이 안 넣고, 그리고 어차피 뭐 많이 얘기해봤자 그할 얘기만 막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내가 일부러 좀, 졸려. 아, 오늘 6시 반까지 방송해야 되는데. 하필 오늘 같은 날에, 꼭 그래, 이게요. 내가 컨체삼국지 수업이, 중국어 수업이 목요일이었잖아요. 중국어 수업이 목요일인데, 수업이 목요일이었는데, 좀, 내가 수업이 목요일이었는데 항상 4시 반에 축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러네?
그래서 항상 그 경기 중계를 하고 그러고 오니까 일단은 뭐 그래요. 일단은 그 계속 매일매일 그 컨디션 조절이 상당히 힘들고요. 네. 꼭 그래. 그꼭 내가 이 컬처 삼국지 스케줄이 있는 날마다 항상 그 방송 일정이 되게 늦게까지 있다는 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컬처 삼국지 그 수업 끝났던 날그 수업 내가 수업 마지막 수업 끝났던 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날 하루 쉬었거든요.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하루 쉰 건데 뭐 그래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좀 그런데 뭐 그렇다는 거고. 에휴, 한숨만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정도 더 연습하고, 한번 정도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할게요. 따지하오, 워지아오 지스번즈, 저스 워더 왕미유. 워진옌 33岁. 하요. 我的生日是7月24号。我住在首尔，还有我在家做直播。我的直播内容是历史和比赛。我很聪明，所以我很喜欢历史。我喜欢看书、看电影。我喜欢做菜，还有我会做菜。我喜欢点的菜，我喜欢吃点的菜。还有，我喜欢喝咖啡，也喜欢喝酒。이게 실전에서 말이 좀막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게 문제네요. 我很帅, 还有我很可爱. 可是我没有钱, 也没有女朋友. 그 다음에 여기부터 또 문장 어려워요. 我创建的有蓝天蓝，이 문장을 我创建的有天蓝，我创建的有天蓝。可是我愿意学习汉语，所以现在我会学汉语。我很高兴啊！还有我有新的朋友你们了，认识他们我很高兴。근데 뒤에 문장은 내가 좀 쉬운 걸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보고 힘들다 싶으면 대본은 좀 바꿀 거예요. 여기서 크게 문장을 좀 약간 쉬운 걸로 좀 약간 바꾸고 싶거든? 왜냐면, 진짜 내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본대로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고, 막내 생각 속에 있는 말이 헛나올 수도 있어. 그건 좀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잠깐 좀 쉴게요.